코로나 백신의 접종 선도 국가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가운데 어제는 하루 6천 명 이상 새로운 감염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강한 전파력의 델타 변이가 본격적인 확산세를 보이던 7월부터 이곳 이스라엘에서도 돌파 감염이 증가하면서 백신 성과가 급격히 퇴색하고 있습니다. 또 토마스 바후 IOC 위원장이 도쿄에서 이 올림픽이 치러지는 동안에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도쿄 시내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환갑에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파티를 여는 등 코로나 19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지도층의 일탈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하다는 것, 이거 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이스라엘은 뭐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 선도국이라는 그런 그 뭐 명칭까지 들을 정도로 네. 백신 접종에서 굉장히 그 앞서가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 재확산세가 아주 심각하다는 소식이고요. 이 재확산세는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재확산세인데, 그러니까 이 화이자 백신을 일찌감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은 그 화이자 백신을 맞췄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화이자는 델타 변이에는 무용지물이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약 930만여 명. 그중에 한 60%가량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에 6천 명 이상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금 그 접종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어느 정도 심각한지? 네. 이스라엘의 신규 감염이 어제 정확히 6,275명이었습니다. 6,300여 명 정도가 지금 나왔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지난 2월 8일 이후에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신규 감염 숫자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신규 감염 확진자 외에도 중증 환자, 사망자 수, 이 다른 주요 수치들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수의 경우에는 어제 394명, 거의 400여 명 가까이 됐는데 일주일 전에 232명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70%가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사망자도 일요일 하루에 그 16명이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서 최소 81명이 지금 코로나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뭐 모든 수치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930만이라고 네. 하셨는데 LA 카운티 인구가 한 987만 정도 된다고요? 1,000만 정도 되죠. 네네, 비슷한데 네. 와 그러면 하루 확진자가 6천 명이 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요. 지금 LA는 4천 명 정도, 3천 명 정도에도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예. 그걸 거의 두 배 정도 지금 능가하는. 추세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사이에 확산세가 지금 이렇게 네. 크게 지금 번지고 있다는 얘기는 역시 델타 변이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만 하더라도 백신 조기 접종 성과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한 자리 숫자까지 줄었어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이제 다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거의 이제 극복되는 듯 보였던 코로나19가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아주 본격화된 이후로는 급격한 확산세로 지금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접종 완료자들도 감염되는 이 돌파 감염이 잇따라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화이자로는 델타 변이를 못 막는다. 이제 이런 얘기고 결국 그 얘기는 결국 백신 가지고는 좀 맞기 어렵다는 걸 지금 이스라엘 사례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네. 확산세가 된 거에는 무슨 이유가 또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이스라엘이 그 적극적인 이제 백신 접종에 나섰는데 그래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숫자는 다른 나라보다 좀 비율적으로 높았지만 네. 이 방역과 관련한 특별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 벗고 이제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좀 악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접종을 완료해서 백신에 의한 뭐 항체가 생긴다 할지라도 델타 변이와 1대1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델타 변이가 이긴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그러니까 마스크로
확실하게 무장하지 않고 또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조심하지 않고 그냥 막 행동할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게는 당해낼 수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된다. 델타 변이 때문에 걱정된다는 보도가 7월부터 나왔는데 네. 뭐 6월 말 7월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별다른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랬군요. 백신 접종 완료했으면 됐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백신 접종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와 그냥 정면 대응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좀 아직도 네, 아직은 역부족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했다는 건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간다거나 이런 그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한 거지. 백신 접종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마스크 다 벗어져 치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절대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 같은 락다운 같은 강력한 방역 수단을 원치 않는다. 살만 자르카 그 방역 최고 이스라엘 방역 최고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그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러니까 이 얼마 전까지는 이제 백신 접종만 하면 끝이라고 했는데 이제 말이 하나가 붙었죠. 백신 접종하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이렇게 지금 그 살만 자르카 이스라엘 방역 최고 책임자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하고 마스크 착용해라.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이 어제 여행하기에 힘든 매우 위험한 국가 네. 명단에 이스라엘을 올렸어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7개 국가를 여행 위험 국가에 추가시켰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프랑스 등이 올라갔습니다. 그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 팬데믹이 확산되고 나서 계속 이 여행 위험 국가 명단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그 내용을 보면 7개 국가가 추가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루바, 에스와티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그리고 태국 이렇게 7개국이 여행 위험 국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국가에 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4단계 중에 마지막 4단계 가장 안 좋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CDC는 이스라엘에 가지 마라. 너무 위험하다. 가면은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 CDC가 이렇게 이 여행 위험 국가로 내리는 기준은 최근 28일 기준 그러니까 4주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500명 이상인 국가는 4단계. 4단계가 최악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4단계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4단계 매우 위험한 국가. 여행에서는 안 될 국가입니다. 이걸 그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지금 프랑스와 이스라엘 등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제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국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여행하기에 가장 위험한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화이자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한 국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 CDC는 그 전에 업데이트 때는 지난 2일이 그전 업데이트였는데 그때는 뭐 그리스, 아일랜드 16개 국가를 또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이 CDC가 권고하는 여행 가서는 안 될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국만 백신 부스터샷 맞는다는 거는 결국 고립되겠다는 얘기죠. 미국 닫아 걸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밖에서 미국 들어오는 거 맞고 그게 이제 부스터샷을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을 벗어나면 위험해지잖아요. 물론 미국 내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는 부스터샷까지 맞고 최대한 내 몸은 내가 면역력을 높여놨고 그러나 세계여행, 해외여행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스터샷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이 CDC는 어찌됐건 지금 현재 국제여행을 한다는 것. 국내여행은 몰라도 국제여행은 여행자들을 추가적인 위험에 놓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여행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게 지금 CDC의 얘기가 되겠고요. 아무튼 지금... 좀 이스라엘 상황이 뭔가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면 좋은데 오히려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러나 또 좋게 생각하면
역지사지죠. 그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 벗어 던지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반면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쿄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만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도쿄올림픽 네. 기간 동안에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뭐 그렇지 않아도 2020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아주 초호화 생활을 도쿄에서 그러게요. 한 것으로 알려져서 네. 1차 논란이 있었는데 단순히 뭐 호화 생활, 사실 뭐 IOC 위원장이면 뭐 어느 나라 대통령 못지않은 전 세계적인 VIP이기 때문에 뭐 호화생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도쿄 시내를 관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 더군다나 IOC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올림픽을 진행을 하면서도 조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선수촌이나 또는 숙소나 그 안에서만 머물고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이 절대로 밖에 나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엄격한 조치를 내렸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IOC 위원장이 이렇게 버젓이 도쿄 시내로 활보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참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올림픽 폐막이 일요일 있었고요. 그 다음날 9일 월요일 날 도쿄 번화가 긴자거리에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알아보고 이렇게 뭐 반가워 하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사진 찍으려면 어떡합니까? 같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접근을 해가지고 접촉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보여줘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십 기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좀 상당히 논란이 지금 심각한 것 심각해요.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들 분노가 아주 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이 토마스 바흐 위원장 같은 사람은 어찌됐건 외국인이니까 그냥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인들은 계속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일본인들 그 어제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IOC 위원장이 경호원까지 대동하고서 투어에 일본 도쿄 투어 시내 투어에 나선 이 배경을 일본 정부가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 정부가 행동했길래 IOC 위원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건 일본 정부 잘못 아니냐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좀 질타를 하고 나섰고요. 그 일본 방역 당국이 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인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락다운은 아니지만 일본은 그 락다운에 가까운 정도의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 때문이나 사업 때문이나 뭐 이런 그런 아주 반드시 외출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쿄 시민들도 외출 안 하고 있는데 IOC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일본을 우습게 알면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IOC 위원장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런 아주 일본인들의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일부 그 선수들이 숙소를 벗어났다라는 그 이유로 추방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조지아 유도 선수 두 명이 규정을 어기고 도쿄 관광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 조지아 유도 선수 두 명 7월 31일자로 일본에서 추방 조치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IOC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선수들은 똑같은 거죠. 이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나 조지아 유도 선수 두 명이나 한 행동은 똑같아요. 도쿄 시내 돌아다니면 일본까지 온 김에 네. 도쿄 구경이나 하자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선수들은 추방까지 됐는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좀 추방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위원장은 IOC 위원장은 관광해도 되고 선수들은 관광하면 추방이냐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냐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곳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보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환갑잔치 이것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일탈 이게 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다 같은 입장이죠. 지도자급 인물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전직 대통령도 굳이 뭐 한국은 꼭 전자를 붙이지만 미국은 전자 안 붙여요. 그냥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만큼 한 번 대통령 한 사람은 계속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주고 그만큼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주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정도에 준하는
어떤 책무, 책임감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거죠. 오바마 대통령, 더군다나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뭐 백신에 대해서도 좀 뭐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방역에 대해서 강조했던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일탈하는 행동을 하니까 더 지금 비판이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환갑잔치. 네. 요즘 같은 때 사실 환갑잔치 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합니까? 환갑잔치. 글쎄요. 이게 칠순도 안 하는데. 예, 글쎄요. 요즘 같은 장수시대였는데. 장수시대에 도대체 왜 60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 그냥 생일파티겠죠. 생일파티인데. 생일파티죠. 네. 뭐 60, 마침 60이니까 그게 네. 아마 환갑이라고 예, 소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누가 생일파티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네. 거로 예 보여집니다. 근데 뭐 결국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토마스 바우 위원장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너무 이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좀 이 뭔가 자기들은 좀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혼자서 미용실 가가지고 모두가 그렇죠. 락다운된 상황에서 머리 한 거. 개빈 뉴섬 주지사도 락다운된 상황에서. 그 식당 가가지고 역시 네. 생일 잔치한 거 이런 거 다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급 인물들이 이런 모습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만 따르기 싫다. 해이해질 수밖에 없죠. 따르기 싫은 거예요. 네. 왜 우리한테는 고통을 강요하면서 당신들은 할 거 다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없는 거니까 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일반인보다 지도자들이 더 잘해줘야지 일반인들이 따라갈 텐데요. 그런 면에서 참 아쉽습니다. 예,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